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펜션 홈페이지 촬영하는 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펜션 데크하고 그다음에 방부목 그리고 이제 펜션 외벽 이렇게 페인트칠을 이제 새로 했는데 색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몇년 지났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바리고 날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칠을 했고 홈페이지가 옛날에 그 플래시 이미지로 이렇게 만든 옛날 그거라서 몇년 전에 만든 거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촬영을 합니다. 원래는 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날씨가 좀안 좋아서 오늘로 하루 미뤘어요. 그래서 뭐 마침 또 이제 세 번째 주 일요일 다음은 저희가 화요일까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펜션 이용하시면 또 제가 또 식당 10% 할인 또 특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특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반영되는 거는 아마 홈페이지 반영되는 거 며칠이라고 그랬죠? 2주. 2주 뒤에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펜션 홈페이지 새로 촬영하는 날이라서 지금 촬영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촬영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일요일 다음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쉬는 날이니까 장사를 안 하는 날이죠. 어제 제가 성포 경매장에 가가지고 놓고 문치가자미, 흔히 도다리라고 부르는, 아이 가만히 있어봐. 문치가자미가 만져보니까 살이 좀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사왔는데 요거 해가지고 오늘 저녁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문치가자미. 요렇게. 아이고 썰매고 따자. 아, 또 가만히 있어라. 숟가락 안 나오게. 됐어. 문치가자미 어차피 잡으니까 문치가자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선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뭐, 봄도다리 가을 광어라든지, 뭐 봄도다리 가을처럼,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도다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명 도다리, 담배 도다리가 아닌 보통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문치가자미를 뭐다 도다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도다리 자체는 봄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에서도 찍히고 있나?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다리 산란기가 보통 한 11월, 12월 달부터 시작돼서 한 2월 달, 3월 달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잔한 도다리, 성숙체장이 안된 1년생, 2년생, 그리고 3년생 초반의 도다리들은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모두도 맛있는데 보통 이런 도다리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알이 생길 거예요. 제가 손질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알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금이 제철입니다. 도다리 이제 요 문치가자미 거물기가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두달 동안이 잡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잡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활발하게 산란을 해서 어족장을 늘리기 위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뜻은 뭐겠어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산란기니까 그 직전인 10월달, 11월달 정도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이제 살을 찌우겠죠. 그럼 당연히 봄보다는 가을이 맛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달, 3월달까지 산란을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봄에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봄도다리, 봄이 제철이란 말은 잘못됐고,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고 마시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을이 맛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금방 제가 내장을 바로 버렸는데 지금은 알이 없죠. 알이 없습니다. 자, 요거 혹시 요쪽 부분에 알이 생기기 시작하는지 손질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촬영 기사님 춘천에서 오셨는데 저녁 좀 식사를 하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새벽에 4시대에서 춘천에서 출발해서 내려와가지고
오전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촬영하고 또 이제 야간 촬영이 이제 끝나는데 바로 또 가신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시면 또 운전하고 가는데 소리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시겠다고 생각하시죠. 이왕이면 또 바로 소주 한 잔 먹고 이야기도 좀 하면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은데 장님 연말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부부니까 가야 되겠죠. 술도 못 드신다고 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 한 마리 썰어가지고 하네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올 시즌에 수족관 공사, 문어 공사, 펜션 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획했던 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 다른 일이 좀 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참 일이 많았어요. 수조용 물이 안 올라와가지고 또 공사하셨을 때 펜션 계획을 칠도 좀 하고. 그때는 또 수도가 물속에서 터져가지고 수도요금 50만원 나왔어요. 욕실 위에서 또 물이 터져가지고 또 난리를 지고 아유, 정신이 없어. 아, 자, 알주머니가 있네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알주머니. 자, 알주머니입니다. 알주머니. 알주머니가 나중에 포를 뜨면서도 보여드릴게요. 알주머니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리의 제철은 어느 정도 산란을 하고 회복기가 시작되는 시간, 산란을 하고 한 서너 달 지난 한 7월달, 8월달, 6월달, 6월달도 괜찮아요. 좀 빠른 것들은 5월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늦은 봄 이후부터 가을까지가 맛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범위를 좁히면 한 6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가 맛있는 시기고, 범위를 좀 더 넓히면 한 5월달부터 한 12월달까지. 근데 12월달은 거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빠르면 한 5월달부터 한 11월 31일까지, 11월달은 30일까지 있죠. 11월 30일까지 그렇게 즐기시면 도다리 상당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거 한 마리 갖고는 작겠다. 자, 돌돔. 올 시즌은 제가 뭐 가을 시즌에는 굵은 돌돔이 안 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돌돔은 그냥 무작위로 한 마리 떴는데 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런 사이즈. 자, 무게를 한번 따라볼까요? 전자적으로 한 번만 줄래? 일단 접시적으로 한번 따라볼게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 600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500g에서 600g 정도. 한번 보세요. 한 600g 조금 넘어가죠. 전자적으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도다리 한 마리 갖고는 우리 현중이 현욱이 나한테 오면 좀 안 잡겠나? 도돔도 한 번 줄까?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접시적으로는 한 620g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따라볼게요. 608g. 보통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사이즈가 보통 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오면 한 마리 하면 양이 작고 두 마리 하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마리 수가 한 마리 하면 작고 두 마리 하면 한 200g, 1,200g, 200g, 300g 오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까지 잡아가지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돌돔은 뭐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 진짜 맛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아 살이 빵빵하다 진짜 맛있었다. 그냥 돌돔 두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 그랬나. 돌돔하고 도다리하고 쓰러놓으면 도다리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거는 핀들이 작고 촘촘하니까 싹싹 긁어가지고
어차피 영상 안 끌면 될 텐데. 이게 해야 되나? 보통 이런 거는 핀을 벗기는 것만 해도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 근데 진짜 도전빵 하면서 맛있겠다. 응? 피부이 더 좋아지네. 자, 보시면, 가을철 돌돔이 왜 작은 사이즈를 제가 권해드리는가 하면, 요렇게 알이 있잖아요, 알이. 요렇게. 요거는 근데 보니까, 알 상태를 보니까 알은 생겼지만 산란을 못했어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 근데, 좀 큰 사이즈들은 벌써 산란을 했단 말이야. 한 8월, 7월달 8월겠네. 그러니까 이제 10월달까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두 달, 세 달.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들은 산란을 하고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다. 그 대신에 이제 요런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은, 벤치급들은 거의 산란을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란으로 인한 그런 손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사이즈가 더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것들이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산란기가 돌아오는 내년 봄 3월달 4월달 이때는 큰 사이즈도 엄청나게 살이 좋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큰 사이즈의 돌돔을,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돌돔. 썰개주는 안 맛있을 거니까 한번 뿌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돌돔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딱 그게 따라서 이 계절에는 요런 작은 사이즈가 그 계절에 좀 나지만, 큰 사이즈는 보기 힘들어요. 물론 큰 사이즈도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맛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전체적인 살빠기나 이런 것들이, 1kg 넘어가는 큰 사이즈보다는 이렇게 500, 700, 요 정도 되는 돌돔이 더 맛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돔은 무조건 맛있지만. 자, 들어가서 손질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저도 손질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봄, 여름 시즌에 뭐 정확하게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씩 구해질 때는 조금씩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12월 1일부터는 이제 잡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알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시즌에 한번 못 먹으면 또 내년 또 한 봄 끝나갈 때쯤 여름 5월달 6월달까지는 또 못 보니까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봄도다리 뭐 그 메스금에 쏘갔는데 메스금에 쏘간 건 아니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을철에, 아유, 먹고 실수가 났네. 가을철에, 문치가재미, 도다리,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어제 승포 가서, 보세요. 이제 알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벌써? 아까 제가 한쪽 보여드렸죠. 알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다리 제철은 딱 이거 보시면 언젠 줄 아시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산란기가 2월달, 3월달 끝나니까 최소한 3, 4개월 지나야 살이 오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10월달 까지 11월달 지금 오늘 10월 20일이가? 오늘 10월 20일인데 벌써 알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아직 괜찮고 아직까지는 제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 11월달 넘어가면 이제 또 좀 별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다리는 봄이 제철이 아니에요. 봄에 이제 산란하러 연안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게 많이 잡힐 뿐이지. 1월 31일 이후로 이제 그 먹이가 풀리면 2월 1일부터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때 잡는 도다리를 뭐라고 부른다? 엄마, 뭐라고 부른다? 난도다리. 난도다리. 난도다리라고 부른다. 알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난도다리라고 부릅니다. 난도다리는 해로 못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조림을 해 먹든지, 알하고 같이. 왜냐면 그 먹이가 끊는다고 해서,
그 산란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인 산란기가 끝나는 거지. 살은 아직까지 괜찮다. 자, 그리고 요거 돌똥. 그럴 때는 그 돌똥을 안 잡아야 되는데 그 먹이가 사실 두 달도 좀 짧아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 게 아니고 한 2월 달에도 안 잡아야 돼. 알배기밖에 없어요. 2월 달에 잡히는 도다리가. 그래가지고 어족장을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멀리 보면 그걸 내가 안 잡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그게 다 내한테 잡히면 돈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안 잡으면 다른 사람이 다 잡아먹힌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가. 이제 개인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지. 뭐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부터 한번 풀을 한번 떠볼게요. 풀을 떠는 게 아니고 탈피를 하는 거죠. 아, 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탈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알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비대해지면 그때부터는 도다리도 살이 빠져서 맛이 없는데 하얗게 좋죠. 도다리 칠 가기 전에 빨리 도다리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 좋네요. 현준아, 살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살 좋다.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먹을만 합니다. 알이 좀 생겨도. 지금 있는 도다리만 몇 마리 팔고 11월달 넘어가면 조금 살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살이 탱글탱글해. 살 좋다. 살 좋다. 자, 그 다음에 돌똥. 야구 안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햇살 한 장 뗄게. 오케이. 돌똥. 말이 필요 없죠. 기름이 하얗게 올라가지고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경기하면 이제 올해 시즌 끝났는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야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하고 바로 춘천으로 가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힘들어서 좀 웃잖아. 아이고, 지금 배가 억수로 고픈데 물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 전화 좀 받고. 네, 여보세요. 자, 전화를 좀 받고, 요거, 손질해서, 또 야간 촬영 잘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넣을게요. 자, 돌똥. 여보, 네. 아까 저울 한 번만. 아까 이게 608g이었지? 네.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쓰는 접시 저울은, 5g, 10g 단위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요거 해가지고, 수율 한번 달아볼게요. 아까 608g 이었으니까, 수율이 40%면 4,624, 240g 정도 나오겠는데, 더 나올 것 같아요. 해봐봐. 0점 잡고. 그대로 깨면 0점 자동으로 잡힌다. 놔라. 손 대지 말고. 됐다. 자, 그대로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248, 40% 더 나오죠. 작아도 수율이 잘 나온다. 608에 40%면 4,624, 4,832. 244g 정도 나와야 되는데, 248g. 248 나누기 608. 해봐라. 지금
어머니 앞에서 먼저 식사하시니까 어머니 먼저 한 조각 썰어드리고. 잘게. 어머니 그럼 잘게. 요 정도면 자시고 쓰고 한 볼 때는 자시하지. 간다. 자, 뼈살 부분만 기름이 잘잘잘잘 한다. 자, 자. 자, 요거 넣고.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도 맛있겠다. 도다리는 근데 확실히 100% 상태는 아니에요. 알이 어느 정도 커졌어. 제 기준으로는 100% 상태는, 100%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살이 기름이 많고, 육질이 좋아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텐션 촬영 마무리하고, 먹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진짜 빨리 어두워, 진짜. 지금 6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 초승달 봐봐. 크레센트문. 자, 요렇게. 그래서 영어를 왜 하는데? 아니, 그래, 오른쪽. 자, 시간이 한 6시 한 20분? 6시 반 좀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날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저쪽 하늘을 보니까, 초승달이. 자, 기사님 아직까지도 촬영하고 계시고. 이게 새 홈페이지가 반영되는 게 아마 11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펜션 뭐 이번에 조금 질도 좀 하고 손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새로 만듭니다. 펜션 이용하시면 또 바다향식당 10% 할인도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요렇게 준비가 됐죠. 도다리 쪽은 돌돔 쪽은 얘를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있나? 한번 늘뚝늘뚝 썰어서 먹자. 아, 밥 새로 했나? 맛있겠다. 큼직큼직하이. 늘뚝늘뚝하이. 야, 돌돔 확실히 기름이. 야, 칼끝에. 좋다. 맛있겠지? 봐봐. 이렇게 돌돔하고 문치가자미 도다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이고, 힘이 없다 이제. 여보. 네. 오메. 네.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응? 얘기해라. 응. 니콜라 야. 들고 가겠네. 아이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기사가 더 고생했지만. 오빠 다니고 시험 친다고. 시험 잘 쳤다며? 응. 오. 자신감 어쩔 거야? 자, 한번 보자. 돌돔도 한번 보자. 영롱한 돌돔의 자태. 응, 굴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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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일단 곱다. 맛있나? 또 맛있다. 그걸 한번 먹어볼까? 향이 너무 좋다. 맛있다. 너무 빠른 냄새. 고장이 없는지. 갱매. 바람이 쌓여있네. 맛있다 근데. 굴 맛있다. 돌돔 뱃살. 깨깨. 도다리 하나 먹어보자. 먹어보자. 응? 맛있다. 지느러미 살. 맛있나? 마늘 넣나?
진짜 통에 있다. 갖고 가. 엄마 안 먹어. 맛있다. 기름기 좋다. 그래, 맛있는데? 맛있네. 뱃살도. 도다리 초밥이랑 먹어봐. 인페라. 인페라 아니죠? 기르러니 쌀. 맛있다. 쫀득쫀득하네. 왜 면밥 먹노? 면밥 김치 싸 먹을라. 맛있다. 야, 근데 또 한번 이거 먹어볼래? 근데 그게 김밥 안에 뭐 들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먹노? 나의 사랑을 받아. 김치 맛있냐? 먹으려고 내가 맨밥을 가지고 왔잖아. 김치랑 먹고 싶어서. 아이고, 오늘 진짜 하루가 너무너무 길다. 자, 그래. 하루는 맨날 길다.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한번 뿌리고자. 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맨날 이 먹는 거 빼주면 손님이란다. 구독자들 보고 올란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안 빼줄 수도 없고. 아, 반찬 좋아. 깜짝이야. 바로 이맛 아닙니까? 맛있다.